근데 원래부터 두 분이 이렇게 친했어요? 아니, 두 분이 콜라보를 해서 지난주 신곡을 발표했잖아요. 네. 근데 이 신곡 준비를 작년부터 했다고 콜라보를. 예. 아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자 한 거는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고 뭐 준비를 했고 회사에서 이제 대표님 분들끼리 또 친하고 두 분은 전혀 이제 뭐 그런 관심이 없었는데 대표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처음 만났죠. 네. 이번에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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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에 맞아요. 만났으면 우리 한번 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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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톤이 너무 좋아요.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서로 존재는 알았겠죠. 알았는데 그냥 회사 대표님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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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상업적으로 한번 엮어봐라요. 아, 상업적으로. 음악적으로. 음악적으로. 네, 음악적으로. 네. 상업적과 음악적으로 대폭발이겠다 시너지가. 네네. 그러니까 내 말이 네, 맞아요. 그럼 두 분이 아 있다 백대현 씨가 두 분 다 낯을 많이 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첫 만남 어땠는지 서로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해요. 이거 중요하죠. 아, 네.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대방이 너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땠어요? 네.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제 케이씨 님도 낯을 정말 많이 가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둘 다 되게 정말 좀 살얼음판이었던 것 같아요. 막 정말? 되게 그 정도 서로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. 아니 그래도 솔라가 좀 더 이제 경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이가 있으면 좀 이렇게 그래 케이씨야 이러면서 왜 해주는 게 있잖아. 못했구나. 너무 네, 어색해서. 저도 그런 거 잘 못해요. 그럼 또 케이시는 또 솔라인데 아 솔라 언니 너무 좋아해요 뭐 이런 거. 이게 마음은 진짜 그래요. 마음이 막 그 정도 여전히 막 너무 반갑고 저는 워낙에 노래랑 이렇게 많이 접했으니까 예. 선배님을 그래서 막 마음이 이런데 이게 표출이 안 되고 이제 속으로 진짜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낯을 너무 많이 그리니까.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풀어졌나? 네. 그지 노래로 이제 합일치를 하는 거야. 네.